제가 그 오늘 이제 오늘 또 날씨가 조금 그동안 춥다가 따뜻해져 가지고 또 힘이 조금 생기네요. 오늘은 단식 8일차입니다. 그래서 오늘 산에 가려고 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아 가지고 오늘은 좀 알로에를 좀 발라야겠네. 알로에 발라 가지고 효과가 좋거든. 이게 알로에가. 아, 시원하다. 선생님 어디 가려고 이렇게 그 바르고 계세요? 난 산에 가려고. 아, 산에요? 응. 보자. 왜? 이거 원래 이렇게 화장품이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속에는 뭐 방부제라든가 뭐 살균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어 가지고요. 안 좋거든요, 피부에요. 이렇게 화학 그 독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알로에 이거 천연인데? 천년인데? 내가 이거 저기 뭐야? 지금까지 알로에 하나로 잘 버티다가 선이 표정이 왜 그래? 왜? 왜내뭐 잘못하고 있어요? 아니 근데 왜? 이게 뭐예요, 뭐? 예? 그거 내가 저기 치솟은 그때 버릴 때 내가 감자라는데 왜? 아, 스님, 이거 보세요. 이거 지금. 이거. 그거 보살 우리 내가 아시는 분들이 예, 이거. 그거 얼굴 그 망가진다고 유튜브 한다고 그래갖고 좀 스님 선크림 좀 바르라 해갖고 이거 나한테 이거 주신 건데. 아, 스님, 지금 그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우리 피부도요,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도 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이런 거 이제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뭐 이거 아주 천연으로 된 거라고 내가 아시는 분들이 귀하다면서 보내주신 거라니까. 아, 스님 이 여기에는요. 사람이 말해라! 네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! 선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자연적인 순수함으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. 순수한 자연적인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천연 화장품 외에는요, 이런 화학 화장품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. 이거 말해라. 내가 지금까지 안 바르고 있다가 작년에 저기 뭐야 노동한다고 막 햇빛에 9시간 10시간 노출해 있으니까 안 됐다 하면서 보내준 건 이것까지 선님, 이거를 버려. 참으세요, 참아요. 다 이게 선임을 위해서 하거든요. 선님, 참아요. 참으세요, 다 갖다 버려, 다 참아. 갖다 버려. 이것조차도 꼴도 못 봐. 에? 겨우 그거 스킨로션 바르는 것조차도 못 봐. 에? 그럼 뭐다 버리겠다고? 예, 이거 있지 않습니까? 몽땅 다 버리겠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, 이건 그래도 놔둬야죠. 이건 천연 거니까, 천연 알로에 내가 이 성분이니까. 진짜 알로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동안 살다가 겨우 생긴 건데 이거를. 이런. 얼굴에 바르면 안 좋은 화학 화장품은요,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알로에인데. 그런 거는 이제 천연 화장품이니까요,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람이 말이라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내가 그동안에 말이야 진짜 내가 40년 동안 내 스킨로션 하나 안 바르고 살다가 겨우 알로에 바르다가 이제 조금 그래갖고 작년에 그 여름에 보내주신 거 지금 좀 바르고 좀 남겨갖고 내가 몰래 감찰하는데 그걸 갖고 와. 그거 어디서 찾아냈어? 아, 선생님, 그 감찰하는 거야. 제가 했었습니까? 발견해가지고요. 다 뒤집어 엎어? 예. 이제 오늘부로 화학 화장품은요, 싹 있지 않습니까? 버리고요. 이제, 천연, 자연에서 나는 순수함 있지 않습니까? 외에는요, 얼굴에 이제 바르지, 이제 바르면요, 되거든요. 그럼 난뭐 바르라고? 그럼 이제부터 저거 이 알로에 예. 이거 이제 조금 바르고 나면은 뭐 바르라고? 선생님, 그 출가했을 때도 이제 화장품 이제 바르지 않았지 왜안 않습니까? 발랐어요? 한 30년 넘게. 예.
그때는 얼굴이 피부가 고왔고요. 뭐 피부에 트러블이 없었지 않습니까? 난 원래 피부 옛날부터 트러블 없었어. 예. 이렇게 얼굴이 좋은데. 근데 어떻게 어쩌다가 한번 발라가지고 요번에 겨우 1년도 아니야. 몇 개를 바른 거 그거를 갖다 그 꼴을 못 봐. 나도 말이라 예. 좀 피부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. 선이 지금은 과일 주스씩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피부도 고아지고요. 피부 미인으로 바뀌거든요. 과일 주스. 피부가 뭐가 좋아? 피부가 지금 주름이 생겨가지고 꼴을 못 본다니까 내가. 구독자가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. 선이 지금 다른 분들 피부 좋다고 선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. 구독자가 다 도망가잖아 이제. 예, 재미없다고. 이제 뭐 갈 사람은 또 가야지요. 구독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요. 맞나? 예. 집으로 가야 되나? 예. 이제 갈 사람 가고요. 이제 뭐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요. 이제 뭐 함께 할 사람 또 함께 하고 그래야지요. 뭐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 매둘 수는 없잖아요. 뭐 끈이 있으면 끈으로 묶어놓고 싶다 내가 막. 선님 자유지요. 자유. 우리 한 사람 자유지. 들어오면 한 사람 빠져나간다. 내가 이제 요즘은 동영상 만들기도 싫다. 내가 오늘 오죽하면 내가 네. 안 바르든 내가 지금 알로에 바르고 지금 네. 힘을 내가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그랬겠나. 예, 선님 자유를 줘야 됩니다. 자유를 줘야 되나? 예. 그렇겠지? 예. 나도 자유를 좋아한다 원래. 그렇죠. 예, 내 머리 안 깎았으면 대단했다. 예. 대자유인으로 내가 날뛰었을 건데 깎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말이라 딱 묶였어. 발, 예. 발가락이 딱! 예. 딱! 맞지? 예. 맞아요. 꼼짝도 못 했잖아 지금까지. 예. 그래서 내가 얼굴도 아무것도 안 발랐던 기라. 예. 이제 겨우 발랐단 말이라 이제 겨우. 예. 손님 이거 이제 바르면 이제 이 화장품도 이거 다 바르면 이제 끝날 겁니다. 화장품 바르는 거는 이제 화장품 없이 짜는 자연적인 얼굴로요? 이렇게? 아니 그리고 말이라 이것도 알로에도 바르는 거 맨날 바르는 게 아니야. 예. 특별히 산에 간다든지 밖에 노출이 심한 날만 발랐단 말이야. 예. 평상시는 맨얼굴이지 내가 맨얼굴이지 그러면 뭐 어디 바르고 살았어요? 아 손님 있지 않습니까? 천연 화장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내가 알고 있지? 예.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이렇게요. 우리 구독자분들한테요. 그 천연 화장품 나는 맨날 그거 이제 과일 먹고 과일 껍질 있잖아요.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갈아요. 예?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면천에다 넣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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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간단하게 했지. 그게 전부야 나는.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곱네요. 그건 아니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바르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거지. 예, 맞아요. 지금 오늘날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의 그 화장품 때문에요. 이게 피부가 망가지고요. 이 트러블 때문에요. 이제 피부과도 찾고 참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. 아무래도 가급적으로 이제 천연 화장품 위주로 사용하면 되고요.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거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이용해 가지고요.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일반인들은 여성들은 기초 화장품이 예의라고 생각하거든. 예. 모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은 직장에서도 예. 예. 기본적으로 하고서 가는데 그 화장품을 안 바르고 맨얼굴로 내놓는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. 예. 맞잖아요. 맨얼굴로 다녔던 사람은 괜찮은데 맨얼굴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게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비싼 화장품, 좋은 화장품일수록 그 트러블도 많다는 것이 느껴져. 뭐 나는 안 발라봤지만 그동안에. 그래서 그거에 뭐 내가 뭐 화장품 바르라, 바르지 마라 이럴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안 바르고 살아온 것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. 네. 화장품을 진짜 안 바르려면 하나 방법이 또 있어. 효소 같은 거,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. 예. 그리고 막걸리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콱 깔아놓은 찌꺼기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뭐 요플레 같은 거 있잖아요. 꿀하고 이렇게 밀가루 넣어서 섞어놨다가 그걸로 세안을 해. 예. 그러면 세안을 하고 또 그 세안을 하고 나서 그걸 좀 바르고 약간 5분 정도 놔뒀다가 씻으면 이 자체 내에 굉장히 활성화되거든, 피부가. 예. 그러니까, 이제, 그, 웬만한
웬만한 그런 세균에도 강해지고 좋아지 자동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. 예. 근데 화장품은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벽이 생기잖아, 벽. 예. 얼굴에 벽. 그만큼 얼굴이 숨을 못 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? 생명력을 잃는 거죠, 자꾸. 자꾸 화장이 두꺼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외출 안 할 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좋고 화장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더라도 자꾸 얇게 해야 된다는 거.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. 그리고 이제 음식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피부 트러블은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까? 많이 좌우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뭐 육류 위주 아니면 오염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요. 이 피부가 손상을 받거든요. 그렇죠. 뭐, 숨을 못 쉬니까. 예. 그 나쁜 균들이 얼굴을,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. 피부 트러블이. 예. 그런데다가 밖으로 나오죠? 또 안에서는 또 안에서 들어오고 또 그 방부제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거를 또 바르잖아요.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거기서 계속 트러블이 되는 거지. 예.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 난 트러블이 없다니까. 애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트러블 없었다니까. 예. 벌레가 물려가지고 생기는 트러블이 없는데. 예. 그 겨우 그 화장품 쪼개 기초 화장인데 그것조차도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거지. 선생님 이제 뭐 프라나 호흡시 가면 아마 화장품도 아예 안 바르지시네요. 그때 되면 안 바르겠죠. 예. 아직 남았잖아. 아직. 예. 지금 주수식인데. 예. 언제 완전 완성될지 모르잖아요. 예. 완성되면 그 아예 안 할 거예요, 나는. 예. 뭐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끊어지지요. 그럴 마음도 없어. 지금도 바를 마음 없었는데 오늘은. 예. 예. 산에 올라가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생기 있게 하고 싶어 갖고 내가 오늘. 예. 알로에를 한번 발랐네. 예. 알로에는 이게 바르면 이렇게 막을 형성하거든, 얘들이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서 나는 순수한 물질로 만든 화장품이야. 뭐 시중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든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용하는 방법. 아, 알로에 팔더라. 아, 팔아요? 알로에 팔아가. 예. 알로에를 그 갈아 가지고. 예. 그걸 하면 된다. 팔긴 팔더라. 그렇지. 알로에 베란가 하는 거. 예. 그때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요 얼굴이 막 이렇게 얼굴에 화상이 심했거든요. 양쪽에 불이 났을 때. 그래갖고 퉁퉁 부었을 때 내가 알로에를 원 베라를 사가지고 쓸어가지고 요렇게 붙였었어요. 팔아요. 그 슈퍼마켓 그 하나로 마트에서 샀어요. 예. 그거 참 갈아서 쓰면 되겠네. 예.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과일을 사다가요. 집에 믹서기 있으니까요. 곱게 갈아가지고요. 그 팩으로 있지 않습니까? 얼굴 같은 데 붙여도. 맞아요. 이제 보습이라든가, 뭐, 아주 좋아지거든요. 그 오이 같은 거 바르잖아. 예. 그, 저기, 화상, 그, 햇살에 많이 나갔다가 왔을 때. 예. 일광욕 많이 썼을 때 오이 잘라가고 바르듯이 알로에를 바르면 되겠다, 이제 보니까. 예. 이제는, 이거 다, 요거 몇 번 쓰고. 예. 이제 알로에를, 저기, 알로에 베라 사다가. 예. 직접 이렇게 갈아가지고 조금. 예. 담아놨다가, 용기에 담아놨다가. 그거 바를게요, 이제. 예. 그걸 아예 바를게. 그거 4,000원인가 5,000원 하더라. 가격도 저렴하네. 예, 많이 안 비싸요. 예. 4,700원 정도 하더라고, 그거. 예. 그걸 해야겠네. 안 그럼 그거 하나 사다가 심어놓을까? 알로에? 잘라가지고. 예. 쓰면 되지. 예, 거기 낫죠. 심어가서 키우면 되죠. 맞죠? 예. 그러면 뭐, 살 필요 없이요? 맞죠? 예. 예. 알았어요. 예. 하나 사러 갑시다. 예. 예. 그러면, 어쨌든 아유 오늘이 7일째예요? 아 8일째죠? 예. 아 8일째인데 아 견딜만 합니다. 신 선생은 어떠세요? 아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아주 뭐 견딜만 하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아주 상쾌하네요. 이렇게 주스만 묻는데도요. 이렇게 힘이 나고요. 아주 어떤 어른분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거 빨리 먹으라 그러시더라고. 예. 죽는지 안 죽겠는지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예. 오늘 산 타러 갑시다. 예. 그 주스. 그래. 예. 사과하고 오늘은. 예. 그 뭐가 있노?
오늘 주스 뭐 먹기로 했어요? 어. 바나나하고 사과. 예. 그래, 그거 먹고 이제 갑시다. 예. 예. 여기요. 바나나, 사과, 나. 예. 여기. 예.